전착제 겸 살충제가 될 수 있는 자다모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무가열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원료가 저희는 카롤라인을 쓰는데요. 다양한 그 식물성 오일이 다 가능하고요. 네, 저희는 이 카롤라인과 저렴하고 효과가 좋아서 카롤라인을 선택했습니다. 900cc짜리가 4개, 그러니까 3.6L의 카롤라인을 쓸 겁니다.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640g 있습니다. 예, 자다모이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이 거의 완벽한 연수라야 가능합니다. 연수라야 그 자다모이 잘 만들어지고 또 농약에 사용하는 물도 연수를 써야만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연수에서 가장 흔한 물이 빗물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린 다음에 한 20분 정도 지나가지고 맑은 빗물을 받아서 받으면 그 연수고, 또 지하수에도 연수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에어컨에 나오는 물, 그 다음에 증류수, 그 다음에 제습기에서 나오는 물, 예, 이런 것들이 다 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연수 테스트를 할 때는 자담오일로 하게 되는데요. 예, 자담오일을 위해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물 색깔이 전혀 변화가 없어야 완벽한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 변화 없죠? 예, 이런 물로 자담오일을 만들고 이런 물로 농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자다모일이 그 맨 처음에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걸로 하면 되냐면 천원 오일을 가지고 액체 비누 만든 걸 시중에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천연 세제를 이용해서 연수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 물량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제 먼저 가성가리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640g을 넣겠습니다. 먼지가 나니까 천천히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녹이기 위해서 물을 정확하게 연수로 500g을 넣습니다. 네. 자, 열이 나죠? 가스가 나는데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녹입니다. 자, 보시면 다 녹았죠? 완전히 녹은 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부터 칼로라이를 넣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드릴로 하는데요. 이 드릴이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돌리면서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 묽은 마요네즈처럼 이제 이렇게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한 5분 정도 돌리시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차 작업이 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3일간 숙성을 시키면 이것이 버터처럼 굳어지게 돼요. 3일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후에 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숙성이 들어간 지 시작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굳어 있죠? 이게 성공한 겁니다. 만약에 교반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여기 위에 층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밑에는 지금 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열이 한 80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열이 점점 올라가면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것이 숙성 과정이 완성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3일간 숙성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3일을 권장합니다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도 할 수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완전한 걸 위해서 저희가 3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이렇게 손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비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3일 후에 숙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지 않고 요 위에 기름이 좀 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은 드릴질을 다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주 걸쭉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하고 나서 이제 숙성을 또 시키면 되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16리터의 물을 넣을 건데요. 16리터의 물을 넣으면 이게 20리터의 자다모일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걸 잘 녹이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4리터를 넣은 다음에 작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을 추가할 겁니다. 자, 물을 넣겠습니다. 4리터의 물 들어갑니다. 여기 딱딱하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거 잘라
좀 크게 잘라가지고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잘라내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드릴 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어느 정도 좀 쉽게 그 이제 12리터를 이제 넣겠습니다. 예. 자, 12리터니까 총 16리터의 물이 추가됐죠. 자, 그럼 이렇게 차차 이제 넣게 되고요. 가끔이라는 건 그냥 뭐 한 1시간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추운 날이 아닌 이상은 24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다 녹게 됩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 녹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릴을 너무 심하게 하면 거품이 넘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감안해서 네,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게 떠 있는데요. 네,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한 시간 간격으로 대략 다섯 번 정도 교반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이 녹았죠. 녹았는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옆에 붙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밑에 부분이 이 모서리 부분에 붙은 게 있어요. 볼까요? 보면은 붙어 있죠. 어디 여기도 있네요, 그죠? 네,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많이 막 올라왔잖아요. 이게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요. 그래서 20리터 정도 약 나오게 되는데요. 핸드믹서를 쓰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동 드릴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전기 핸드믹서로 하는 상황에서 물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1차로 물을 그 500cc 넣었을 때는 이걸로 잘 됐잖아요. 지금도 이걸로 할 수는 있긴 하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이 돌리는 이 물의 흐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써도 되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좀 놔둬보겠습니다. 네. 그 이게 35,000원짜리 그 풍년 거 핸드믹서인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완성이 될 수 있죠. 근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준비되면 더 좋고요. 예. 아 예. 거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밑에도 남아있지 않고요. 한 22시간 걸렸군요. 22시간 만에. 그리고 그 사이에 드릴질을 갖다가 여섯 번, 일곱 번 했습니다. 예, 잘 녹았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담도록 하겠는데요.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담 유황은 저희가 별도의 용기에 담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도의 용기에 담지 않고 이걸 딱 뚜껑을 딱 닫아서 공기 안 통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떠서도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의 용기에다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깔때기를 약간 살짝 들어줘야 공기가 나오면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카롤라유 3.6리터 900cc짜리 4개 그 다음에 그 가성 가리 649g 이걸 가지고 20리터의 자담 오일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숙성 3일 그 다음에 또 녹이는데 하루 해서 4일 만에 완성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한 달 전에 만든 거거든요. 숙성이 되면서 색깔이 더 진해지고 맑아지는 편입니다. 이 자담 오일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은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세제, 샴푸, 주방세제를 다 대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은 농약에 쓰이는 물질이지만 완전 천연성 100% 생분해 세제와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시한 무가열 방법으로 만들어 쓰시게 되면 천연세제를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쓸 수 있고 또 농약으로도 활용하게 되는 거죠.